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구독자 사연 편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저희 실시간 방송에 참여를 해주시는 참여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조금은 슬프고 또 우울하면서도 하지만 마지막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사는 삶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힘차게 또다시 삶에 있어서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사연 들어보시고요.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함께 웃고 울며 같이 공감하다가 저도 용기를 내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실록의 계절인 5월이 되면서 연둣빛 레이스들이 나풀거리고 마음속에 그리움들도 꿈틀거리는 요즘인지라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추억과 그리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도 남쪽 나라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나름 귀하게 자라고 서울에서 회사 생활 2년 차 되던 해에 경상도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잘 살다가 시누이 초청으로 남편 손에 이끌려서 이민 온 지 13년 차가 되어 가네요. 요즘 들어 부쩍 친정 부모님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5년 전에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고 아버지는 작년 4월에 엄마 곁으로 가셨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는 세상에도 없는 귀한 막내딸이라 이민을 와서도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했고 못해도 2년에 한 번꼴로 한국에 다녀오곤 했어요. 5년 전 그 메리스가 창궐하던 때에 제가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하던 며칠을 앞두고 친정엄마는 저를 손꼽아 기다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고 장례식 날 새벽에 도착해서 나무상자에 누워있는 엄마와 마지막 포옹을 하고 슬프지만 참 평안했던 이별을 하고 6주 동안 아버지 곁에 머물며 함께 웃고 울며 엄마를 추억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었지요. 저의 친정아버지는 수십 년을 학교에 재직하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시면서 출근할 때마다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학교까지 타고 가기엔 창피해서 5분 정도를 남겨놓고는 걸어가곤 했었습니다. 시골 학교였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아버지랑 오손도손 이야기하며 쫑알쫑알 뭐가 그리도 할 말이 많은지 원래 내성적이고 말수가 많지 않은 아버지랑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이야기 보따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오빠들이나 올케들이 어쩜 그렇게 부녀지간에 수다가 많냐고 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너무 청결하고 깔끔하셨고 자식들에게 부담 두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지만 가끔씩은 저와의 통화 때는 오빠들 올케들 흉도 좀 보고 며느리들 칭찬도 하시고 분명 외로우셨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시는 걸 낙으로 삼고 오전에는 산책하시고 오후에는 즐겨 타시던 자전거를 타시며 건강을 유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2019년 3월 갑자기 안 좋아지시더니 입원을 하시고 가까이에 사는 오빠의 부름으로 비행기를 타고 아버지 곁으로 날아갔습니다. 뇌종양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걸음도 못 걷게 되고 밤마다 선망증으로 힘겨움이 시작되고 낮엔 또 멀쩡해서 저랑 언니랑 셋이서 웃고 떠들고 제가 먹여주는 음식들을 다 받아서 맛있게 드시기를 일주일 급격하게 나빠지시더니 중환자실로 가시고 아침 저녁 두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면회 시간에 저랑 제 언니 우리 형제들은 그 시간만이라도 뵈려고 짧은 30분을 최선을 다해서 나눠서 아버지를 뵈었어요. 아침 면회가 끝나면 저랑 언니는 병원 앞에서 종점 가는 버스를 타고 서로 말 없이 종점에서 내려서 목포의 해안도로를 걷고 또 벚꽃이 눈꽃처럼 날렸던 유달산 일주도를 걸으며 함께 울고 또 옛 추억을 찾아서 모교도 가보고 추억의 맛집도 투어하며 아버지께서 우리 자매에게 이런 멋진 선물도 안겨주시는구나 하며 끝까지 우리 막내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구나 역시 멋진 우리 아빠시구나 하며 언니랑 매일매일 면회하고 울며 버스 타고 그런 시간을 3주를 보내게 하시더니 주말마다 손자 손녀까지 다 보시고 새벽녘에 너무나도 평온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의식이 있을 때 꼭 하고 싶었던 부끄러워서 한 번도 못했던 말을 해드렸어요. 아버지 귓가에 대고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너무 행복했어요. 엄마 곁에 가셔서 아프지 말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다가 우리 나중에 만나요. 우리 아빠 사랑해요.
말씀은 못하시고 귀만 열려 있던 때인데 제가 한 말을 들으시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더라고요. 평소 성격처럼 정말 깔끔하고 평온하게 가셨지요. 고아가 되어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슬펐지만 끝까지 곁을 지키다가 보내드리고 온 제 마음은 참으로 평안했어요. 시간은 참으로 빨라서 4월 26일 얼마 전에 첫 번째 추도일이었어요. 봄꽃이 활짝 피고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났던 날들을 추억할 수 있도록 선물해 주신 우리 아빠, 너무나도 별난 우리 사회를 질투하셨던 우리 엄마, 그립습니다. 제가 제일 잘한 일은 2018년에 갔을 때에 엄마가 가신 후로는 가족 여행을 꺼리시던 아빠를 모시고 저희 형제들이랑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아빠 팔짱 끼고 같이 여행하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었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보낸 가족 여행이었죠. 지나고 보면 다 아쉬운 것들 투성이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전화 통화 자주 하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시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드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추억이 때로는 힘이 된다는 걸 서로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이 사연을 사실 읽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저 또한 제가 당면에 있는 그리고 제가 현재 처지에 있는 삶의 환경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저희 부모님 한국에 다 모시고 있고 자주 뵙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시간을 내서 한국을 방문해서 그나마 효도를 하겠다고 생각해오고 살아온 지가 언 2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네, 저 또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한국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식으로서 부모와의 관계 또 같이 보내지 못했던 시간에 대해서 많은 후회와 내 나름대로의 자학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늘 하면서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베푸신 사랑, 그에 준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생각도 항상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 분께서는 그래도 마무리를 하시고 나름대로의 추억을 가지신 그 시간 동안에 정리를 잘 하셔서 아름다운 행복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고이고의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에 나름대로의 편안함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정말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주는 사랑과 내리 사랑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된 다음에 부모님의 지난날 우리한테 하셨던 모든 행동들을 그리워하고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 참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셨기에 부모님 세상을 떠나보내시면서도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함 그리고 뒤돌아오시면서도 나름대로의 행복감을 드러내시면서 기억을 가지시는 뒤돌아오는 길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도 지난날의 추억, 부모님들과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아버지하고 타던 자전거, 뒷좌석에서 타던 자전거의 추억, 네, 그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라고 해서 제목까지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과의 과거의 기억 속에서 제목을 달아서 글을 쓰실 만큼의 소중한 추억의 테마가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 테마 없으시다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미리 만드신 부분이 나중에 부모님과의 관계성에서 추억으로 삼고 기억으로 삼을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구독자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 분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복된 시간, 더 행복한 시간, 더 긍정적으로 인생이 순탄대로로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도 많은 구독자 사연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